네, 이번 시간은 한 인물을 준비했습니다. 연예인이고요. 네. 네, 배우입니다. 이분은 여자분이고, 네, 정보 제공해드릴게요. 72년 4월 13일생입니다. 이분에 대해서 과거부터 지금 현재까지 기운을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이 여자는 너무 많이 힘든 여자구나. 죽었어야 되는 여자고, 죽을 고비를 넘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벌써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그런 사람인 거죠. 그만큼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만큼 힘들었다라는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한마디로 남자 덕이 없어요. 남자 덕이 없고, 결혼을 했다 하셨더라면 못 삽니다. 살 수가 없고, 일부 종사가 안 되고 이부 종사가 안 되시는 분이에요. 힘들어, 그러니까 그만큼. 그래서 제가 봤을 땐 비군이 사주팔자다. 비군이 사주팔자. 전생의 업장이 너무 두꺼워서 현생에선 너무 많이 힘들어. 그리고 남자랑 산다 하더라도 남편이 하던 사업이 잘 됐다가도 안 되는 그런 경우, 케이스가 있어요. 이 여자분 같은 경우에요. 제가 저번에 한번 제가 설명했던 적이 있었던 게 기억이 나는데, 이런 여자들은 남자를 만나고 배우자를 만나게 되면 그 전에 하고 있던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좀 저조하게 되죠. 그래서 좀 상대를 안 되게 하고 좀 기운을 좀 무너뜨리는 그런 기운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남자의 덕이 없다. 비군이 사주팔자다. 그만큼 업장이 두꺼워서 기도를 많이 하고 내 업장을 올 현생에서는 많이 닦고 사셔야 되는 분이에요. 자칫 잘못하면 이런 여자분들을 신을 받으라 그럴 수도 있습니다. 신. 저희처럼. 근데 제가 봤을 때 신의 그런 가물은 아니고 비군이 사주팔자예요. 그리고 정신적으로도 많이 안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지금 많이 혼란스럽고 지금 굉장히 많이 혼란스러워 보여요. 지금도.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들은 재물이 있다 해도 들쑥날쑥 불안한 재물을 갖고 있어야 되고, 있을 때는 막 이만큼 창고에 있다가 나갈 때는 후루룩 하고 나가서 빚에 쪼들리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경우도. 그럼 이분은 평생을 혼자 살았어야 했나요? 근데 이분이 제가 얘기했지만 비군이 사주팔자라서 그걸 인정하고 진짜 절에 가서 비군이가 되면 물론 좋겠지만 뭐 그거를 인정을 안 하고 몰랐겠죠. 모르고 연예인이잖아요. 연예인. 연예계 이제 활동을 하고 이제 그렇게 사셨겠죠. 사셨지만 원래는 비군이 사주팔자다. 저기 산속에 들어가서 그렇게 사셔야지만이, 기도 수행하면서 사셔야지만이 나의 안 좋은 기운들, 뭐 업장들 이런 걸 닦으면서 사셔야 되는 분이에요. 남자 한마디로 그냥 얘기하자면 비운이 사주팔자, 남자복이 없다. 그 남자복도 그 배우자까지 좀 저조하게 안 되게 만드는 그런 사주팔자. 힘듭니다. 힘들어. 그리고 이 여자분이 돈이 있다 해도 자꾸 나가는 거예요. 사람으로 인해서 자꾸 재물이 치이고 힘든 거죠. 힘들어.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사람이 내 친구라 그러면 되게 불쌍할 것 같아요. 불쌍하고 그냥 혼자 살아 이렇게 난 얘기하고 싶어. 남자 만나도 또 그럴 걸 뭐하러 결혼을 하니, 그냥 혼자 연애활동, 연예계에서 활동하면서 그냥 혼자 살아라고 조언을 해주고 싶네요. 지금 많이 혼란스러워 보이긴 합니다. 최근까지 해서 이분이 세 번의 이혼을 그래요? 지금 나이가 적지 않은데 또 혹시 네 번째도 난 안 했으면 좋겠어. 안 했으면 좋겠어. 이분의 생각은 어떨까요? 근데 남자가 자꾸 이렇게 붙어. 남자가 자꾸 또 헤어지고 또 좀 공백기가 조금 있다 보면 또 남자가 붙고 자꾸 이래요. 이 여자가 남자를 자꾸 끌어들이는 게 아니라 남자가 자꾸 와 이렇게 붙는 그런 여자예요. 난 안 했으면 좋겠어. 하지 말았으면 좋겠고, 이 여자도 안 할 거예요. 이제 별로 이제는 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 예, 본인도 네. 이제는 치가 떨릴 거야. 왠지 이분은 제가 사진으로 보여드리면 아실 것 같아요. 배우 이아연 씨라고. 네. 또 이혼했어요? 네. 또 이혼했어. 아우, 어떻게 하면 좋아. 힘드시겠구나.
그래, 이런 사람들이 비구니 사주팔자예요. 결국에는 안 된다는 거. 결국에는 좋지 않게, 결말이 좋지 않다는 거. 이상하게 그렇게 되더라고. 네 번째 결혼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